공천 막바지에 접어든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격전지 경기 성남과 용인을 찾아 후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경남 밀양 후보자를 교체했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천 재고를 시사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 수정을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후보와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를 거론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이어 안철수, 김은혜 후보가 출마한 분당을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해온 국회를 저희가 탈환해서 성남 시민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겁니다. 한 위원장은 성남에 이어 수도권 또 다른 험지인 용인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공관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경남 밀양의령 하만창령 박일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박일호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웅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공관위는 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밀양처럼 가차없이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막바지 공천 작업도 이어져 부산 진갑에서 컷오프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북구을에서 사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